Times. 네, 암페로 시리즈 중에서 이름처럼 앙증맞은 녀석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씨랑 둘이 하면은 뭔가 렉탐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렉탐 때랑 기분이 다른 거는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죠. 렉탐 때는 제가 이 자리인데, 네. 기탐 때는 항상 제가 우리 앉아 있는 거 기준 가장 왼쪽에 앉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은총 씨가 요 옆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뭔가 구도가 좀 새롭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쵸? 네, 오늘 저희가 사실 기존의 것들은 전부 다 레코딩 타임스에서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거는 미니는 어차피 예전에 레코딩 타임스에게 심층적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냥 전체 시리즈 복습하고 한번 사운드 네네네. 들어본다는 느낌으로 기탐에서 가볍게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톤의 암페로 시리즈는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너무 크고 비싼 멀티팩터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죠? 많이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의 장점을 특장점을 더 살려갖고 아예 더 줄여버렸어요. 사이즈를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즈비 사이트에서 암페로를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지금 모델들이 뜨는데 저희가 최근에 썼던 모델들은 바로 이거였죠. 암페로 2 스톰프 모델 그죠. 그리고 암페로 핑크 리미티드 에디션이 468,000원 핑크 네 암페로가 그 기본 암페로 암페로가 있고 암페로 1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미니는 얼마인가요? 네, 295,000원으로 30만원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 아날로그 이펙터 하나 살 돈으로 그렇죠? 멀티 이펙터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요새 조금 부티크 좀 좋다 스톤박스 하면 30만원인데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그죠. 실제로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고기능의 이펙터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그 사실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이펙터들도 30만원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 이펙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졌고 맞아. 인터페이스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발전했고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이 제공되는 모델들이 아주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요즘은 이렇게 모델링된 사운드들이 진짜 상향 평준화가 엄청나게 돼서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데모 퀄리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레벌레 최종 퀄리티로 최종 아웃풋으로 써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가 렉탐 할 때도 그 말하죠. 요즘 입문하기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입문자가 선택지도 많아졌고 그 최소 예산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장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니도 저희가 이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리 들어봤는데 역시나 저희가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역시 코어 그렇습니다. 똑같다. 네, 같은 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야 이거 뭐 사운드 당연히 좋고 공간계가 생각보다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도 그런 암페로의 기본이 되는 사운드는 저희가 들려드릴 거고요. 뭐 어차피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사운드들을 이런 조그만 이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암페로가 핫톤에서는 네 종류 핑크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빼고 그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컬러 놀이니까 그냥 암페로가 있어요. 그냥 암페로는 밑에 요 버튼이 네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네. 위에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노브가 세 개가 있고 옆에 페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큰 노브들 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암페로 1은 그 위쪽에 있는 세 개의 노브가 없고 발로 밟을 수 있는 스위치 3개에 그리고 여기에 큰 노브 2개 달려있고 네. 옆에 페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페로 2 스톰프는 이 버튼 3개 그리고 요 노브 3개에 큰 노브 2개 그리고 페달이 빠져있죠. 그래서 스톰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지금 암페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돌리는 노브 없이 그냥 이렇게 풀 스위치 2개만 있고 이쪽에 돌리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단촐해졌고요. 암페로 미니에 들어가서 이 설명을 읽어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페로 미니는 지금까지 암페로 패밀리들 중에 가장 작다. 근데 여기 이제 소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기어가 나올 가능성도 뭐 있다는 가능성은 뭐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암페로 패밀리 중에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 시리즈가 있는 악기들은요. 이 밑에 가서 스펙표를 보시면은 그 컴페리슨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컴페리슨이라는 게 그 각각의 패밀리의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의 스펙을 비교해주는 그런 표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컴페리슨을 조금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로 투 스톰프가 그 디지털 플랫폼이 제일 좋네요. 뉴 제너레이션 트라이코어 DS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암페로 미니를 포함한 암페로 1은 듀얼 DSP입니다. 듀얼.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면 암페로 투 스톰프가 127dB까지 나오고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가. 암페로 미니는 112, 가장 작다 보니까 가장 단촐합니다. 암페로 1은 114가 나옵니다. 24비트에 44kHz까지인 건다 똑같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44kHz, 48이나 96이 안 아, 그게 나오고 안 44까지. 돼요.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을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44가 그 CDMG 그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48까지는 48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좀 해주면 해주는 다른 게건좀 좋죠. 하더라도 96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48은 좀 해줄 만한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오디오를 왔다 갔다 주고받을 때 프로 오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얘기 안 하면 나오는 세팅이 482 이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8까지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이 스펙에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널 볼티지 보면은 미니가 18V고요. 나머지 미니와 암페로 1이 18V고, 암페로와 암페로 2 스톰프는 24V. 그리고 이펙터 체인은 암페로 2 스톰프만 듀얼 이펙트 체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싱글 이펙트 체인입니다. 이펙트 타입을 보면은 암페로 2 스톰프 460개가 있고요. 이펙터 타입이 얘는 199개, 그리고 나머지는 242개. 가장 이제 단촐하죠. 앰프 모델도 2는 87, 얘는 52, 나머지 64. 캐비넷 모델 68, 50, 나머지 60. 그리고 서드 파티 IR 50, 얘는 10개, 나머지 20개. 이렇게 확실히 조금씩 그뭐 외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도 약간의 용량 차이는 있습니다. 무게를 살펴보면요, 무게는 암페로 2 스톰프가 1kg 딱 돼요. 1050g. 그리고 가장 무거운 암페로 기본 모델 있죠, 풀스위치 4개 달려있는 그죠? 모델이 1400g이고요. 그리고 암페로 1이 1200g, 얘는 529g. 정말 가장 컴팩트한 그럼 미니의 컴패리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컴패리슨 저희가 이미지로 첨부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쓱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버즈비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귀엽네요. 그리고 이 색깔뿐만이 아니고 색상을 6가지로 출시를 했어요, 심지어. 너무 예쁩니다. 이 옵션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에서 보면 바닐라, 머스터드, 마리골드, 마차, 이건 말차 색깔이군요. 오렌지, 퍼플 타로. 정말 다양한 예쁜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오늘 저희 바닐라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톤의 CDCM, 파이어 모델링 시스템이라고 예전부터 저희가 설명드렸던 필드 임펄스 리스폰스 인헨스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듀얼 코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설명들과 기능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 터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이 크기에 비해서 아주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거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편해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 30만 원대 되면은 풀 터치는 잘 없어요. 맞아요. 뭐 위에서 간단하게 선택하고 나머지 노브 조정 이런 건데, 얘는 풀 스크린으로 가능합니다. 참 잘했죠. 네, 맞아요. 9개 이펙트 모듈 체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페달, 풋스위치 3, 4달수 있는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 모노 스테레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스테레오를 사용하시려면 스테레오 잭을 쓰셔야 됩니다. 옆에 폰 잭과 옥스인이 있고요. 볼륨, USB, 그리고 아답터, 파워. 네, 파워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레코딩 맞아요. 타임스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색깔들. 자, 이 중에 색깔 하나 고르신다면 뭐 고르시겠어요? 아, 이 내가 만약에 진짜 산다, 줬으면 좋겠지. 내가 뭐 준다, 그럼 뭐 달라 할 거야? 저는 오렌지 가겠습니다. 오렌지요. 오렌지 상당히 괜찮네요. 사실 마리골드는 약간 고민했었는데, 네, 저는 오렌지 그러게요. 가겠습니다. 아예 확 가는 색깔. 네. 저는 퍼플 타로 가겠습니다. 퍼플 아, 타로. 좋네요.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자마자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냥 진짜 집에서 노트북과 두는 정말 탁상용이면서 와, 이게 정말 고민이 확 줄어드는 게
노트북 가방 살짝만 크잖아요. 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요. 노트북은 다 들어가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바지 주머니도 들어가요. 맞아. 진짜 들어가요. 요즘 건빵바지 들어가요. 들어가고 네. 지금 사실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이거 지금 제 주머니 들어갈걸요? 억지로 우겨놓으면 다 들어가요. 아니 이거 억지로 안 넣어도 돼요. 아, 그 주머니가 크구나. 충분히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행 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물론 여행까지 가서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행까지 가지 마시고 해외 출장을 이제 가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투어를 도니까 투어를 돌다가 뭐 이렇게 영감 같은 거 떠오르면 스케치 같은 거 해놓을 때 조금 더 좋죠. 편하죠. 더 좋은 사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뭐 렉타면서 다뤘지만 퀄리티가 워낙 좋습니다.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훨씬 더 치는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죠? 웰컴 투 암페로 이게 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스파클링 오버드라이브. 그 다음은 클린. 아, 어, 예쁘다. 잘 잡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소리가. 그럼 에디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사운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다 그렇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FX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고 페이저가 들어가 있고 뭐 딜레이 어떻게 돼 있고 딜레이 이렇게. 딜레이에서 에디트를 누르면은 딜레이에서 또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인터페이스가 너무 직관적이고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어 프리셋 좋은데 좀 디테일 잡아볼까 한번 들어가서 탁탁탁 만지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부스트 솔로. 좋죠. 어, 멋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바로 앞에서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앰프 게인도 그냥 여기서 쭉 올려. 좋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헤비 리듬. 어. 아우 진짜 잘 나온다니까 멀티필터들. 그니까. 아 좋습니다. 퓨어 클린.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생클린이죠 생클린. 네, 이런 거 넘어볼게요. 너무 많아. 뭐 쭉쭉쭉 그래. 막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거꾸로 가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오죠. 후반부에 가면은 이상한 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 근데 톤들이 하나하나 다 꺼내쓰기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톤들이 이제 뒤쪽에 좀 있네요. 오, 이런, 어, 이런 거. 요즘 유행하는 톤이죠. 이런 거 이제 에디트 들어가지고 아, 뭘 쓰면 이런 톤이 되나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좋습니다. 캐빈 모드도 여기서 다 변경해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캐빈 앰프 바꿔보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쪽에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에디터로 들어갔었던 에디터 창 말고도 글로벌 그죠? 세팅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설정 해주실 맞아요. 수 있고 드럼입니다. 드럼 뭐 워낙에 많은 리듬들이 있어요. 락앤롤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아 진짜 많네요.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100개 있습니다. 100개 월드리는 뭘까? 월드 아 이런 거 자 스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럼을 선택을 하셔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 건 기존의 암페로와 코어 자체는 같은데 이제 뭐 프로세서가 뭐 트라이 코어냐 아니면 듀얼 코어냐 이런 것의 차이, 그리고 앰프 모델이 몇 개냐, 이펙터가 몇 개냐, 개수 차이. 그렇죠, 개수 차이.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암페로로 뭐 엄청나게 많은 톤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입문을 하거나 혹은 암페로의 그런 코어가 되는 톤들 몇 개 가지고 서브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솔직히 개수 봤는데 충분해요. 맞아요. 충분합니다. 뭐 40개, 50개 차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이미 악기 조합으로도 사실 쓸 수 있는 거 다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 이런 저희가 이런 친구도 좋아하잖아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그 용도도 분명하고 그죠?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한 대쯤 이제 뭐 서브형이든 아, 나 공부하고 싶어 라는 용도로도 뭐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멀티팩터 입문. 네. 뭐 일단 저기 하나 해가지고 붙여서 멋진 마지막으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요거 멋있다. 되게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간계가 그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좋아요. 리버보다 좀 더 줄까? 아우 촉촉해. 와. 가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입문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음악에 좀 관심 많으시고 연주 잘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사시느라고 뭐 진짜 바쁘셔서 애들 키우고 뭐 자녀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밀어놨던 것들이 이제는 그 경제적인 것도 봤을 때 소비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너무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유튜브 검색만 하면 얼마나 많은 그 기타를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컨텐츠가 많아요. 그러면 저 큰돈 들이지 마시고 몇몇 개 일단 사셔가지고 이런 거 사면 얼마나 편합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 뭐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이 기타를 치고 싶었던 행위들을 이제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 맘만 먹으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싼데 퀄리티가 어때?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는 요새 이제 운동에 꽂혔잖아요. 아, 얼마 전에 뭐 너만 꽂히셨습니까? 아니, 같이 꽂혀 지금 미친 듯이 막 하고 있잖아요. 취미에 빠지면 또 돈 또 술술 쓰게 되잖아. 그렇죠? 이거 나 얼마 전에 역도화 산 거랑 가격 똑같아. 이거야. 아 진짜? 지금 이거야 암페로 미니 신발보다 싸다 지금 이거. 신발보다 싸다 지금. 근데 그러네요. 요즘 조금 약간 뭐 콜라보 신발, 뭐 프리미엄 신발만 해도 역도화 아니더라도 운동화만 해도 운동화 가격이네요. 조금 비싼 운동화 가격이고 약간 괜찮은 뭐 조금 브랜드 약간 네임밸류 있는 맨투맨 가격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조금 내려서 진짜 뭐 자켓 백화점 갔을 때 뭐 자켓 근데 자켓은 좀 힘들겠다 백화점에서 29만 원짜리 자켓이
그렇습니다. 백화점 잘 없죠. 근데 여튼 신발보다 싸다는 게 왜 그 있잖아. 타이어 광고할 때도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막 이러면서 그 타이어 프로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처럼 신발보다 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싸다라는 느낌인데 물론 30만 원짜리 신발은 비싼 신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쨌든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만큼 입문하기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저 오늘 암페로민 이렇게 봤고요. 네, 저는 한 주평 방금 전에 이걸로 드릴게요. 와, 이펙터 신발보다 싸다. 아, 왼쪽 씨도 한줄평 하나 정리해 주세요. 네, 저도 뭐 그 경차를 샀는데 마력수가 250마력이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만한 거 샀는데 사실은 우리가 암페로에서 원했던 그런 코어적인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주 작고 매서운 친구 암페로 미니 잘 만나봤고요. 네, 이거 사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추천하지 않는 딱 한 타겟팅이 있다면 페달이 필요하신 분들. 아, 안 돼요. 는 안 됩니다. 페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암페로의 다른 시리즈들 보시면은 페달 달려 있는 모델들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네, 당장 지금 페달링이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암페로 미니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싸고 좋은 이펙터들이 있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예, 서브템 아니면 혹은 이제 입문템으로도 좋은 미니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